서울을 편안하게 하라 이 말이야. 편안할 영. 누가 감히 이렇게 내가 미래의 서울시장으로 나갈 거라는 걸 알고 이름을 이렇게 짓겠노?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허경영에 대해서 뭐 인기 소리가 들려요? 많이 들립니다.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자예요? 허랑을자죠? 나는 타고난 사람이 맞죠? 허경영 맞아 맞아요. 서울에 서울을 편안하게 하는 걸로 허락받은 자야. 이거 서울경 맞아 맞아. 서울경 서울하고 인연이 있어 없어? 그런데 서울에서 났어. 중량교 다리 밑 가만히 움막에서 났어. 맞죠? 서울을 편안하게 하라 이 말이야. 편안할 영. 누가 감히 이렇게 내가 미래의 서울시장으로 나갈 거라는 걸 알고 이름을 이렇게 짓겠노? 안 그래요? 아, 우리나라가 건국이래 서울이 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맨날 북한이 쳐들어오고 쳐들어오고 이게 도발을 하는 바람에 서울이 한 번도 불안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그런데 이 사람만 나타나면 서울이 편안해져 버려. 유엔본부도 판문점으로 가져와가지고 서울이 편안하게 해줄 사람이 나야. 어느 정치인이 유엔본부를 미국 보고 내놔라 판문점에 갖다 놔야 된다. 여기 유엔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이 한반도에서 최초로 전쟁한 데서 유엔군 18개 국가의 병사들이 여기서 피 흘리고 죽은 자리가 한반도야. 응? 여기에서 몇만 명의 유엔군이 죽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유엔본부가 있어야지. 유엔본부 왜 미국에 그렇게 70년 동안, 60년 동안 거기다 왜 갖다 놨나? 당연합니다. 70년 동안 미국에 유엔본부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야? 한반도가 유엔군이 생기진 이래 최고로 유엔군이 많이 죽었고 이렇게 연방 유엔군이 18개국에 와서 참전한 땅, 이 땅 하나뿐이야. 이 땅에 전 세계인들의 피가 묻혀 있어. 이 땅에 유엔본부 가져와 이 자식들아. 미국이 안 줘? 그냥 내가 가져올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이 있잖아. 가져와. 알았죠? 그러면 한반도가 안전해져 안해져? 서울을 편안하게 하는 걸 허락받은 자야. 허락할 허 맞아 맞아? 그럼 이 뜻이 뭐야? 이름 자체가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가라 이거야. 이거 내가 지어냈나? 조상들이 아버님이 감옥에서 지어준 이름. 맞아 맞아. 서울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서경이 있고 북쪽에는 북경이 있고 남쪽에는 중국의 남경이 있고 동쪽에는 일본의 동경이 있는데 서울이 세계의 중심이 될 날이 온다. 너 당신 뱃속에 있는 그 태어난 그 허경영이가 이걸 할 거다. 이름을 허경영이로 지어라. 딱 역사가 코로나가 온 다음에 내가 나타나 안 나타나? 역사적인 순간이 와서